목이 많은 사주가 넉넉하고 풍요롭게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목이 많은 사주와 목이 없는 사주 그리고 돈이 되는 오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목이 많은 사주의 특징을 먼저 알아볼까요? 호기심이 많다, 젊게 산다, 승부욕이 강하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다면 아마 사주에 목이 많으실 겁니다. 생명력과 의욕, 사고력을 상징하는 목은 매사에 열정이 넘치고 능동적인데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꽤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학구열이 대단히 높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목은 성실하고 반드시 성공할 인재인 것 같은데요. 과연 사주에 목이 많으면 무조건 부자가 될까요? 두 번째, 목이 없는 사주와 목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만약 사주에 목이 없다면 인내심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모험심은 많아서 시작은 잘 되는데 뒷심이 부족합니다. 일만 버려놓은 전형적인 유형일 수 있습니다. 의욕은 때로는 탐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목이 없으면 탐욕이 적습니다. 단순히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막연히 부자를 꿈꾸면서도 실제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탐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돈 벌 궁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입으로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살을 빼야 하는데 하면서 계속 뭘 먹고 있다는 것, 돈 벌어야 하는데 하면서 열심히 게으름을 피우는 것, 똑같이 탐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부자가 되는 것은 글렀다고 봐야 할까요? 무력이 없으니 본인 자체는 괴롭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 사주에 목이 하나도 없으면 빈천하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토가 많든 수가 많든 일할 의욕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지요. 반대로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탐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부자가 되는 방법보다는 거짓골을 면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한탕주의에 빠지기 쉽거든요. 술과 투자는 멀리할수록 좋습니다. 도박은 절대 금물이고요. 사업을 하실 때에 계획 없이 대출을 낸다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뒷감당할 수 없으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 목이 많으면 대체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자유를 찾기 바쁜데요.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니 이것은 무난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남에게 질투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승부욕이 지나치게 강해서 열등감으로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 중에는 신경질적이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세 번째, 목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도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골을 면하는 방법을 익혔다면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지요. 지금까지 목은 의욕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나무는 주변 사람과 환경, 직업 등 모든 요소가 필요한 오행입니다. 토양도 없고 물도 없는데 가진 게 나무뿐이라면 그 나무가 싹은 틔우겠습니까? 워커홀릭처럼 일만 하고 돈이나 명예는 붙지 않으니 만년과장은 목을 가리키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목은 특히 주변 환경을 까다롭게 골라야 합니다. 먼저 직업적으로는요, 목은 승리욕과 집념이 강해 끈기가 필요한 연구계통에 종사하면 좋습니다. 철학, 교육, 예술 관련이라면 더욱 잘 맞는데요.
학문에 정진할 수만 있다면 분야 자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과를 내는 방향이라면 목의 승부사 기질이 발동해서 명예도 얻고 돈도 자연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린 나이부터 전문성을 가지는 게 좋겠지요. 단순히 전문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이든 본인이 몰입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실증 내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계통이어야 하지요. 한 우물만 파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변인과 거주지입니다. 특히 목이 4개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데 토가 없으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팔자에 재물이 없는데 저 혼자 돈 벌고 싶다고 길길이 날뛰는 모양새거든요. 실속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토가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인데요. 특히 목일간에 토가 필요한데 토를 만나면 최고의 만남이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리 쉽지는 않지요. 이미 혼인하신 분이라면 토가 많은 친구라도 사귀어 보십시오. 어떻게든 토를 끌어오셔야 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산, 숲이 많은 곳에 털을 내리고 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이 많은 사주의 개운법. 지금까지 목이 많은 사주의 특징과 재물운을 말씀드렸는데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실 목 자체는 재물이 붙는 오행은 아닙니다. 물론 성실함도 재능이라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저절로 높은 직급까지 따내겠지만요. 이것을 받쳐줄 다른 오행이 있어야 좀 더 수월합니다. 이처럼 목은 다른 오행이 절실한데요. 효과는 조금 떨어져도 가장 쉬운 개운법은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이럴 때면 금의 성질이 있는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효과는 최고인 개운법도 있습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간혹 목이 많은 분 중에는 본인이 단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면 이것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명상을 통해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면 나를 다스릴 줄 알게 됩니다. 매사에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일단 행동하고 보는 기질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실력을 따질 수 있어 재물을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목이 많은 사주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것은 생년월일시 즉 사주 팔자를 통해 내가 태어난 조건과 나의 재능은 물론 육신, 용신, 격국 등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면 매우 어렵고 실효해질 수 있어서 오늘은 재미있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몇 가지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